창업이라는 거는 처음은 다 서러운 것 같아요. 서럽고 전쟁터고. 제가 처음 이제 전단지 만들어서 아,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가라고 했습니다. 아 그럼 뭐 필요 없어요. 나가세요. 다시 오시면 하세요. 이런 데도 많이 있고. 근데 뭐 그것도 경험이잖아요. 우리는 아무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가진 거라곤 이 건강한 몸과 유니폼과 전단지.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반년 정도 가까이 해서 한 2천만 원. 다음 해 3억 5천만 원. 22억. 67억. 그리고 올해는 100억 이상. 지금 목표는 26년까지 2천억 이상 매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힘든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극복할 수 있는 멘탈이 있으시면 진짜 많이 힘든데 그만큼 가치와 보람이 있고 우리 고객이 만족을 하고 우리 팀원들이 또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보람을 느끼니까 창업은 추천은 합니다. 하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시고 돌다리도 깨질 때까지 두드려라. 까불지 마라 이거죠. 이 사업이 조금 된다고 해서 확장하지 말자. 조금 더 테스트와 데이터 베이스로 사람의 촉을 믿지 말고 숫자로 무조건 우리는 믿자.